간식이 초풍에서 가장 센 콤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건데 약간 이제 스캔 무릎이라고 도발하는 것처럼 이제 보는. 와, 아니 세 번이 쉽지가 않네요. 높은 데는 맞춰야 되군요. 마지막을 좀 더 빠를 수 있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높은 데 맞추는 거였어요. 이렇게. 네. 아, 지금 자리 바꾸려고. 네네.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아니, 높은 데 맞추, 가까이 맞추는 거예요? 높은 데 맞추는 건가요? 가까이죠. 오, 됐어! 됐어요! 된다니까, 이게? 됐어요! 이게, 보리 선수가 1년에 한 번 쓴다는 그 콤보인가요? 아까 얘기하셨던. 아니, 1년, 1년은 아니고. 저, 1분에 하나씩. 1분에 한 번? 네. 1분에 한 번? 네. 다시 한 번, 보리 선수가. 아니, 이거. 왜요? 제가 다시 한번 하라고요? 카피덱이 다 저거 다시 하라고요? 이거 안 믿기나 봅니다, 이게. 아, 이걸 다시 하라고? 한 번 더? 네. 뭐, 아까 썼으면 한 번 더.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가능하겠죠. 뽕발은 어떻게 써줄까요? 네. 에이, 이제 쉬워요. 한 번에 돼요. 이게 무르 선수와. 이거 된다니까. 그러니까 무르 선수가 가이드를 해주니까 이렇게 쉬워요, 콤보가. 쉽다니까요. 이게 나이가 굉장히 높은 콤보 아니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브라이언 캐릭터를 잘 숙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을 모르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옆에 무릎이라는 아이디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무릎이 맞아요. 안 어렵다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또 뭡니까? 바로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1부 때 어떤 서류욕을 갚을 수 있는 스틱 탓을 했던 사실 제 뇌가 문제인데 바로 그 콤보죠. 세 번째 콤보 1부 때 못 썼던 콤보 아닙니까? 와, 난이도가 초풍 초풍 짧은 대초 초풍 황혼으로 바운드 이후에 백너필 3타의 대시의 분수도 대시인가요? 아니면 푸기 스텝인가요? 대시죠. 대시 이거 되나요? 웨이브를 해도 되고요. 이거는 이거 문 선수 몇 번에 가능하십니까? 미리 공약 한 10번만은 해보겠습니다. 10번이요? 똥맞이 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 옆에. 네. 그러면 10번 안에 안 되면 자학하시는 걸로. 왜 제가 무리 선생님 때릴 순 없어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 아,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아, 진짜 안 새끼야. 진짜 이거 쫓기실 수 있으니까. 우와! 납품을 해주세요. 네. 네. 뭐야? 왜 보승이 안 하죠? 이거 납품됐죠? 납품하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니. 해보스 거리가 가깝지 않아서 저는. 아니요. 아, 지금 정말 되신 거예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제가 납품을 한번 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또. 아, 이게 일어나 맞았어요, 지금. 일부러 하신 거 같아요. 왜냐면, 해보스 할 때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본인 인정, 아, 거리가. 아니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네. 뭐. 오! 됐죠? 야! 아! 여기 옆에서 소리 질러서 못했어. 인정, 이건 인정이에요. 소리 질러서 못했어요. 아이고. 됐어요. 네. 됐어요. 야! Yeah! 소리 안 지르면 된다니까요. 대시가 마지막에 약간 보니까 대시가 아니라 풍신 스텝으로 들어가죠. 네, 웨이브로 하는 게 훨씬 거리 조절이 쉽기 때문에 웨이브로 하신 게 좋아요.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그냥. 알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뭐 저기 마지막에 콤보를 그 완전... 마지막에 그 웨이브 느낌을 알겠습니다. 알고 싶어가지고. 네. 사실 이건 실전에서 거의 안 쓰죠. 왜냐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초풍 세 번의 황혼이에요. 초풍 세 번의 황혼. 네, 초풍 세 번의 황혼. 제가 바로 들어갈까요? 네. 초풍 세 번의 황혼 이후에 백너클 3타가 이거죠. 그렇죠. 아, 이거 이후에 해군지까지. 이게 아마 107인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아까 분명히 1부 때는 제가 이거를 초풍 세 번의 황혼을 못할 때 배재민 선수의 이 스틱 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안 되면 이건 빼도 밖에 안 돼요. 이제 뭐 핑계 대 것도 없어요, 이제. 저는 맞아야 돼요. 네. 안 될 놈이거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아까보다는
네, 아까보다는 똑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아, 이거 안 되네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야, 이거는 난이도가, 와, 이거 난이도 상당한데요? 네. 이게 혹시 방송이라 쫓기는 것도 있는데요, 좀? 어우, 심장이 두근거리고. 네, 뭐 저도 같은 조건에서 했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어어? 태그 태그 원 하신 거는 초보 세 번 정도는 자유자재로. 아, 조금 초보 네 방이야 지금은 맞추려 맞추는데. 네. 이 대출을 짧게 써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아, 그건 저희 충분히 하실 줄 알았죠. 제가 손가락에 많이 쉬었어요. 아, 많이 저도. 쉬었어요. 네, 나이도 많고. 10년 전이긴 하니까요. 아, 이게 더 한 점이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몇 분 드릴까요, 이거? 이거요? 5분 가죠, 5분. 5분, 5분 갈게요, 아, 5분. 이 콤보에 5분이라 정말 좀 사치스럽긴 한데 5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준비한 마지막 콤보예요. 네. 가장 고난이도 콤보 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마지막 콤보. 선생님 손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 팔 아파. 저도 버튼 이제 연타하고 이제 손톱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아, 팔 아파. 아, 누가 한 시간만 해줘. 아, 팔 아파. 이런 노력이 없으면 철권 잘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뭐 다른 타 게임도 많이 하세요. 혹시 풀스 뭐 풀스 그 철권 외에 옛날에 뭐 다른 격투 게임도 많이 했죠. 격투 게임 말고 PC 게임 뭐 하세요? 에로 합니다. PC 게임 에로 하시죠? 네. 에로에 손 아프세요? 안 아픕니다. 그만큼 철권이 뭔가 어떤 연습해서 네. 자기가 피나 노력해서 힘든 게 있어야지 분명히 얻어진 열매가 있잖아요. 네네. 철권. 네.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은근슬쩍 이렇게 다른 얘기로 세시는 것 같은데 공부 연습하다가. 아이고. 뇌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네. 벌써 과부하가 되신 것 같은데. 발로 나꽂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화면 쪽에 더 가까워서 네. 커 보여요. 어, 아, 느낌 좋았는데. 어, 좋아. 아, 대초, 그러니까 대초 짧게 넣고 바로 초풍. 그렇죠. 초 짧게. 이거죠. 아! 내 버튼을 못 누르시는 거야. 초 짧은 대초 초 황원입니다. 아, 이거 대초 안 나왔어요. 네. 원래 하다 보면 이게 좀 무아지경으로 빠져서 그렇죠. 콤보라는 게. 네네. 아이고. 아, 됐어요. 아. 가능할까요? 오늘만 가능할까요, 이게? 아우, 지금 온몸이 땀이에요, 온몸이 땀. 이렇게 철권이 에너지 소모가 심한 게임이었나요? 어우, 땀이 지금 긴장돼서 그런가? 조명이 눈앞에서 그런가? 이 콤보로 다이어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콤보로 다이어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다이어트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차피. 아, 힘들다. 선생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다시. 표본 보여주세요, 표본. 저한테 떠넘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겠습니다. 2피로 가서 때려주세요. 2피의 느낌을 느끼고 싶어요, 제가. 네. 어? 뭐죠? 왜 갑자기 초풍이 안 나갈까요? 그렇죠, 저는 모르죠. 어? 어? 아!
뭐 저를 2P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잠시 확인하자. 제 1P로 할까요? 아니. 어차피 2P에서 해야 되니까. 이거다. 아이고. 그만큼 실전 쓰기 어려운 콤보예요 이게. 네. 사실 실전을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초풍을 빨리 써서 공중에 높게 띄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것도 짧게 쓰고. 네. 거리를 좁히되 짧게. 아이고. 이렇게. 세 번째 초풍을 빨리 쓴 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선 방금 저처럼 꼭 살짝 앉혀주시면 안 돼요? 이거 은밀하게 거래를 해야 돼 서로. 알겠습니다. 제가 아유. 저는 뭐 캐리 밀리는 거리 보면 알거든요. 네. 어차피 근데 콤보 뜨냐 안 뜨냐 보면 알 거예요. 사이트 뜨냐 안 뜨냐. 아 저는 확실히 아 1P는 어 빼도 밖에 못하네요. 됐어요. 사이트 뜨냐. 됐어요. 오 왔어. 아! 됐어요. 됐어요.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좌삼삼 우삼삼 후에 둘승 가승 하면 되는 거죠.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주세요. 아 됐는데 긴장해가지고 안 된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아 된 것도 버리고 네. 너무 설레시는 게 큰 것 같아요. 그게. 아 맞았어. 아직 맞고 나면. 네. 아이고. 어 이거 왜 안 돼? 이거 안 돼. 어려운데요? 타이머 택 하죠. 타이머 택. 타이머 택 하죠. 이거는 5분 안에 가는 걸로 하죠. 5분요? 5분 안 될까요? 너무 긴가요? 아까도 5분 썼었는데. 합이 10분. 이 콤보 쓰는데 10분이나 걸린다고요? 아니 저 같은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아니 이거 하니까 하긴 태어나자마자 택스 이런 거 우승했었잖아요. 아니요 그런 건. 태어나서 시작하자마자 대회 우승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분 지나면 갑니다. 아 보실 거. 야, 얼마나 답답한데 시청자. 어우 제가 제일 답답해요. 물론 지금 뭐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청자분들 아 대시 초풍이 짧은 대시 초풍이 어려워요. 뭐 그게 쉬웠으면 아마 이미 썼지 않았을까요? 와. 이거 보시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네. 실전에서는 안 쓰는 그래서 네. 보니까 무릎 선수나 잡타키 선수가 국민콤보 위주로 쓰더라고요. 그쵸. 확실한 초풍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무조건 이 타임에 택을 해야 된다 라는 타이밍은 막 초초마도 이런 게 들어가고 웬만하면 초잽마 이 정도로 초챗마도로 네네 사실 뭐 나가면 좋죠. 근데 이 사람의 손이라는 게 실수를 하기 때문에 오 뭐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니, 뭐 이거까지 네. 맞췄으니까 초초초 황혼이 중요하다고 아까 그렇죠. 저기 대기실에서도 네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집중 안 하시면서 쓰는 게 훨씬 잘하신 것 같아요. 말하다가 쓰시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 말하다가 네. 딱 입 철권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저요? 네. 저 원래 입으로 철권해요. 그러니까 네. 옛날부터 첫 바다를 이렇게 잡고 좀 이따 온라인 하실 때 아마 말하면서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네. 자 그러면은
2부 사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대전 한판 할 건데 이벤트로 페어플레이 한번. 페어플레이가 혹시 그 같이 하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페어플레이 이거 그러면은 페어플레이 하게 되면은 문우 선수가 그러면은 세컨 캐릭터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문우 선수가 한번 사실 문우 선수가 하기에는 너무 상대가 하지만 지금 페어플레이이기 때문에 페어플레이가 어려워요? 제가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봐서 호흡이 안 맞을 거라고 지금 이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뭐 위닝 그 하듯이 네. 선수를 이렇게 따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페어플레이는 예상 그러니까 안 맞을 거라고 예상하신다. 네 지금 어우 선생님 예상이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그러면 랭크 매치 가는 건가? 네. 그냥 이 스틱 두 개 꽂혀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랭크 매치로 아마 원래 이거 2로 네. 원래 2로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을 한 건 잘못된 뜻이 아니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나요? 왜냐면 승단을 하기 위해서는 2로 한 게 아 이런 거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네. 근데 페어플레이가 우와 세 번째 우와 이게 다 뜨는구나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오늘의 메인 캐릭터인 네 데빌진을 우리 또 사장님이 커스튬 해주신 아 예 옆에 게 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 이건 안 돼요 알겠습니다 1번 아래가 비어있는 거기 때문에 1번으로 네 자 뭐 브라이언 저는 아 따로 고르는 건가요? 저는 뭐 할까요? 브라이언 세컨 캐릭으로 나오셔갖고 그거만 써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연습한 걸로 가죠 그렇죠 네 대신에 제가 만약에 얻어 터지고 오면 네. 복수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트롤 듀오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초풍하자마자 태그 누를 거거든요? 네 바로 때려주셔야 돼요 바로 태그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연습하고 있죠 초풍 찍고 태그 누를 테니까 네, 네. 마아키가 한번 태그 누르세요 지금 연습 모드에서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해줄 테니까 마아키가 한번 태그 누르세요 그렇죠. 제가 태그만 눌렀어요 제가 바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태그를 눌러주셔야 돼요 네 넣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제가 아니 죄송합니다 선생님 자 넣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갑니다 가요 제가 지금 LOL로 따지면 서폿인데 지금 원딜이 갑니다! 이거 아직 준비 연습도 안 했는데 걸렸어 아니 입 맞추 빨리 아니 입도 안 맞췄는데 아 이거 느낌 안 좋은데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맞고 오면 복수해줘야 돼요 네 일단 뭐 제발 아 승률 승률 68% 이제 잘하는 거예요? 좀 방심할 수 없죠. 오! 역해 아세요? 잡히나? 역해 아냐고요? 네. 잡히나요? 네. 뭐 안 잡는 거 모르게 몰라요. 잡히나 살아있는 잡히나 그 땅거미죠. 네. 바닥에 기어다니.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거? 그냥 모르고 있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에 집중하라 이거. 제가 해요. 빨리. 게임 해요?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선생님. 아, 나보고 쳐야 돼, 빨리. 나보고 치라고요. 바꿔야 돼요, 빨리 복수해줘요. 아 뭐야 이거 진짜 아니 마음대로 태그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니 안 돼요 아직 죽을 거였어요 아니 마음대로 태그하니까 지금 아 어, 뭐야 이거 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아 저도 지금 패닉이 왔는데 어 좋아요 선생님 복수해줘요 태그를 안 하겠습니다 왜 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 살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태그하면 레이지 저 레이지에요 태그하면 죽을 수도 있다 저 뒤에요 레이지에요 아 죽겠네 바꿔요 레이지 아 죽었어 아 지금 아이고 싫어 아니 빨리 좀 어떡해 아니 태그를 해줄 거예요 알았어 넣었어 아 아니, 그거 느낌을 모르겠어요 제가 그 느낌을 모르겠어요 선생님 왜 마무리를 안 하는데 왜 느낌을 모르겠어요 이럴 줄 알았어 이제 트롤 될 줄 알았다니까 진짜 바꾸면 쓰셔야 돼요 제가 초풍 알았어 지금 쓸 거예요 네 빨리 자 초풍이 나가요 뭐 뒤로만 가고 있는데 나라고 써요 지금 하단 안 맞고 있잖아 막았잖아요 선생님 카운터 올리자기 이게 어떻게 막았지 선생님 이겨줘요 때려줘요 알았어 좋았어요 제 다리 공격이 부러뜨려 버려 지금 쫄 하단 쫄고 있는 거 같아요 오른발 계속 때려요 뭐야 똑같은데 계속 때려 패턴 다 걸리고 있어 지금 안 되겠다 감사합니다 바도 터치 이거예요 선생님 중단 게임 끝
중단이지. 선생님 제가 아까 그거 연습한 마키 마키. 네, 빨리. 지금 띄워야 돼. 아 너무 초풍 난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지 위주로 할게. 선생님 알려주는 악마손. 아니죠. 초풍이랑 악마손 이지 그러면 안 되죠. 둘 다 안 주면 파야 되기 때문에 통발을 섞어 주세요. 이렇게. 네. 안 돼, 바뀌게 선생님. 아 왜 바꿔요? 계세요, 계세요. 말하고 바꿔야죠. 얘가 좀 심리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녹단한테 좀 약한데. 녹단 생각하세요? 아, 제가 네, 녹단한테 할게요. 아, 녹단은 심리를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무데 바꿔주고 제가 공주콤보 넣어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왜 기술 이렇게 안 맞을까요? 날로 먹기 들어가겠습니다. 날로 먹, 어, 이거, 탱크 할 수 있나요? 끝나나요? 됐네요. 탱크! 가겠습니다. 아! 아, 끝났어요, 선생님. 아, 나 맞았어. 나오자마자 맞았어, 중단. 살려주세요, 리리만! 아! 아, 이거 어떻게 이기지? 네, 마키, 마키. 마키 준비하고 계세요. 왜 바운드 안 눌렀어요? 몰라, 몰라. 아, 태그! 아, 이상해요, 선생님. 선생님, 이상해요. 자세가 이상해요. 짬발 때려, 빨리. 안 돼! 어, 아, 짬발, 통발. 어, 선생님, 이상해요. 중단해요. 저게 뭐야? 아니 아 나 멘탈 아 상대 마사지 마사지 아니 경기 하나 말고 웃으면 아니, 이게 뭐냐면 아니 웃으면 어떡해 레버를 놨어 야 아니 레버를 중간에 넣는 걸 봤어 방송 망한 거 잡히 나가 달려주네 잡히 나가 아 웃겼다 내가 웃겨서 못하겠다 어 풀어요 잡기 풀어요 아 미치겠다 네 걸렸어요 날로 태그 주면 어, 태그 주면 태그 이거를 때리면 오 왔어 어. 아이 자 방금 알아요 지금 한 라운드 더 줄여달라고 1분 져주고 있어요 어, 맞아. 맞혔어요 아 지금 날로 먹으러 스냅 썼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지는 건가요?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앉아 이길 수 있어요? 하단 하단 막았어요 앞으로 중단 이겨 아 배재민 배재민 선생님 도와주세요. 또, 도와주세요. 아, 이거 웃다가 또 레버 놓으면 안 돼, 또. 아. 아, 추돌수를 시간을 안 줘요. 아니, 그니까, 이렇게 너무 막 공격하면 안 된다니까요? 생각을 하면서. 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안 는다니까요? 네. 선생님,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나보쳐요, 빨리. 아! 아, 도와주세요, 선생님. 한 킬. 제가 나 때렸어요. 한 킬이고, 지금 두 킬을 어떻게 다 이기죠? 얘가 지금. 하다. 스낵 써야 돼. 어, 걸렸어요! 온라인은 스낵 좀 돼. 아니, 스낵이 잘 안 맞아진다면서요, 온라인이. 빨리, 벽컵 넣었어요, 벌써. 어, 뭐야. 아니, 늦게 얘기했어요! 아, 얘기를 미리 해줘야 돼. 아니, 왜 벽컵 안 넣어? 아니, 얘기를 안 해주고 벽컵 못 쓰네, 갑자기. 끝낼 수 있는 건데. 자. 아무 때나 바로. 어, 자, 지금. 어, 팍! 아! 이탈! 나라! 어!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맨날 나오면 바로 죽을 수도 있어. 아, 중단해요, 앉았는데! 선생님! 아, 왜 이렇게 못하니까, 진짜. 선생님, 제가. 내가 죽은 거 아니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건. 아. 아. 다음 치아 잡히나 배워볼까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데 지는. 아니, 기어다닌 거에 웃겨가지고. 아니, 이게. 레버를 놨어. 이게 웃길 수밖에 없는 게. 상대가. 아, 죽겠네, 진짜. 제 정면으로 네. 이렇게 걸어올 때 무서웠거든요. 근데 등을 보이고 엉덩이 보이고 이게 관심 없다 이거죠 그냥. 아, 그런가요? 너무 못한다 관심 없다 나 그냥 벽까지 갈 거다 그냥. 자 2부 이런 명경기 진행해 봤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네. 선생님이 온라인 대전에서 가르쳐주셨던 아까 콤보라든지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가르쳐주셨던 악마손 이후의 패턴 뭐 이런 것들 상대가 횡을 쳤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실전에서 플레이 해주시고 제가 바로 원래 플레이를 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네. 재밌어요. 이 3부에서도 잡히다가 살렸습니다. 네, 3부에서도 이거 살짝 한두 판 가는 걸로. 네. 잠시 후에 3부에서 또 배재민 선수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